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사람은 다 똑같이 운이 세 번 있는 건 아니에요. 운이 정말 운이 세 번 있는 사람은 최고의 운기가 좋은 사람이고, 아니면은 두 번, 아니면은 한 번, 아니면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자기 운이 없는 사람은 초년에 자기 부모의 모든 관록을 가지고 그 재복을 가지고 살다가 중년에 모든 파산을 해가지고 말년에는 거지가 되는 사주들 보고 운이 한 번도 없다고 논해요. 우리 역학이라 철학이나 명리로. 근데 운이 세 번 있는 사주 중에는 정말 초년에 죽을 고비 세 번, 네 번 넘고 또 중년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기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정말 거지가 진짜 거지가 정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리에 서 있는데 진짜 우연히 기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도와줘서 작은 끈을 주는데 그 끈이 정말 서서히 켜져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합류가 되는 사주를 보고 진짜 불이 들어오는 사주라고 그래요. 근데 그 운이 세 번 들어온다고 해도 그 세 번의 운을 다 받아먹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. 왜냐하면 한 번은 몰라서 운이 왔는데도 몰라서 뭐 이거는 때가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. 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오는 걸 어느 정도 자기가 또 그 감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왜냐면 뭐 내가 잘났으니까 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나를 믿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. 그리고 왜 사람은 누구나 이 예지, 감지력이 있어요.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 상대성을 알잖아요. 근데 사람이 운이 올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운이 하루아침에 열릴 때는 기분이 업이 되고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내가 하면 돼야 될 것이야. 그리고 그 내 몸에서 그 운기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열리죠. 그런 것 보고 몸수의 운기라고 그래요. 근데 그것이 몸에서 운과 꽃이 해맑게 나오면서 상대의 내 운으로 상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운세운이 돼야 돼요. 근데 사람은 거의 중년운 아니면은 말년운이라고들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중년운에서 열려야 말년까지 열리는 것이지 중년까지 다 깨지다가 말년에 열어봐야 결론은 말년에 내가 챙기지 못하고 자식한테 가지만 그 자식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정말 염력을 걷어들이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운이라는 자체가 평생에 다 있다고는 말해줄 수 없어요. 그러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하늘마다 다 안 되고 정말 안 풀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런 게 있어요. 나는 정말로 진실로 너무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거짓 사기 일체 나쁜 짓 안 하고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인간을 만나도 다 배신을 당하고 여자를 만나도 남자를 만나도 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가.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. 근데 뒤로 후진을 해서 보면은 그 부모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내 부모님 때에서 3대에서 5대에서 남한테 잘못 하고 제업이 많으면 결론은 그 제업은 밑으로 내려와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때 부모님들이 그 선상에서 너무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은 생각지도 안 했던 내가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평생에 육신으로 고생해서 안 먹고 살고 나는 그냥 하는 일마다 순수하게 이루어졌다. 나는 사실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보면은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유교 사상 근데 사실 조상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. 또 조상에서 도와주시고 선영에서 도와주셔야 서로가 그래도 합의 그 운이 열리는 것이지 나 하나만 잘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. 그래서 옛말에 부처님 말씀에도 인연은 만드는 것이지 인연은 없습니다. 내가 그만큼 상대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자신도 일단 만들어 놓고 상대한테 아프게 안 하고 상대를 서로 보듬어서 같이
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, 떳떳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, 사실은. 그럴 때는 정말 조상님들이 우대에서 많은 죄업과 많은 죄를 많이 짓고 남한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셨고 남을 아프게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이 하셨다면은 조상고를 좀 풀고 조상님한테 예우를 좀 해서 조상을 좀 풀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조상을 풀어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풀어주는 거지 조상님만 위해서 풀어주진 않잖아요.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.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100% 삽니다 하는 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우선이지.